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로스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리뷰했던 어로스 모니터 FI27QP 모델 기억하시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 모델이 형이라면 오늘 가져온 모델은 FI27Q, 바로 동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언급했었지만 FI27Q 모델과 FI27QP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출시되었는데 디자인은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과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FI27Q 모델과 FI27QP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나에게 적합한지 둘 중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FI27Q 모델은 FI27QP 모델과 외형적으로는 완전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일단 가격과 스펙입니다. FI27Q 모델은 66만원대, FI27QP 모델은 85만원대입니다. 즉 거의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20만원을 더 주고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스펙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ACBR3 기능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딱 그 차이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ACBR3가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겠죠? ACBR3는 하이 비트레이트 3 약자로 흔히 모니터 연결할 때 사용되는 DP 1.4 포트에서 지원되는 기능인데 QHD 해상도 화질, 최대 주사율 165Hz, HDR, CPT 색상을 한꺼번에 아무런 지연 현상 없이 모니터에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즉 현존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의 컴퓨터 성능만 받쳐준다면 높은 해상도와 높은 주사율 그리고 높은 색상 표현이 한꺼번에 가능한 모니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HBR을 미지원하는 FI27Q 모델은 고해상도에서 높은 주사율과 10비트 컬러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10비트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FI27Q 모델은 주사율 120Hz까지는 10비트 컬러 사용이 가능하지만 144Hz와 165Hz에서는 10비트 컬러 사용이 불가능하고 8비트 컬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가 둘 다 경험해본 결과 정말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체감상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20만원 정도인데 무조건 난 최고 스펙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이 정도 스펙만 되어도 충분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니터에서 HDR 400 정도는 크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QHD 해상도에 165Hz는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즉 FI27Q 모델의 스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QHD 해상도에 IPS 패널, 응답 속도는 기본 4ms에서 오버워치 1ms까지 가능하고요. 색 영역은 DCI-P3 95%에 프리싱크, 지싱크 호환 전부 가능하고 좌우 회전, 높이 조절, 피벗, 틸트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로스 모니터만의 부가 기능들도 정말 괜찮고요. 예를 들면 OSD 사이드킥으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정말 편하게 다양한 컬러 모드부터 그 외의 모든 기능들을 원클릭으로 모두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탑재가 되었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FI27Q 모델과 FI27QP 모델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만원 정도 투자를 부담없이 더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로스 모니터 중에서 최고 스펙에 탑재된 FI27QP 모델로, HDR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격 대비 효율을 생각을 하고 색상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FI27Q 모델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로스 모니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고 가장 좋은 스펙으로 출시된 인기 모델이기 때문에 둘 중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